고마워.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긴 서울이랑 까마득히 먼 것 같다. 겨울에 오면 더 좋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같이 오자. 어, 형은 종종 오나 봐. 쉬고 싶을 때 가끔. 네 말대로 여긴 서울이랑 까마득히 먼 것 같잖아. 어. 생각해보니까 형이랑 이렇게 단둘이 나와본 건 처음인 것 같네. 미안, 진작 이런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데. 형 바쁘잖아. 형은 참 대단한 것 같아. 뭐가? 뭐든 완벽하잖아. 유능하고 머리 좋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이고. 너도 그렇지 않아? 보육원에서 자라서 학벌만 밀리지 다른 건 뭐. 헤이, 무슨 소리야. 나 회사에서 공식 구멍인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? 진아가 형이랑 나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래. 나 진아가? 어, 우리 둘은 마크 주커버그랑 홍버그 정도의 차이래. 그 가운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고. 나진아랑은 얼마나 알고 지낸 사이야? 오래됐나?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이상한 인연이지. 너한테 나진아는 뭐야? 친구인가? 애인인가? 글쎄. 내가? 3초밖에 없어.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. 어? 그건 좀 생각을 해봐. 초등학생들 대회라며. 거길 내가 어떻게 나가. 그러니까 예선까지만 나가줘. 아직 드러머가 안 구해줬단 말이야. 예선 통과면 우리가 어떻게 써놓고 할게. 형은 의뢰부에서 괜찮아. 우리 이번에 꼭 우승해야 된단 말이야. 얘들아, 정말 미안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. 그리고 나 지금 매장 가봐야 돼. 오빠, 매장 가기 전에 나 잠깐 좀. 어? 혹시 나 때문이야? 오빠 그러는 거? 너 때문에? 무슨 말이야 그게? 더 이상 우리랑 안 하겠다는 거.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냐고. 뭐? 아니야, 그런 거. 나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. 나 쿨초딩이잖아. 오빠가 싫으면 그럴 생각 없어. 대신 예선까지는 참가해줘. 우리 키즈라 페스티벌 나가려고 1년 가까이 준비한 거 알잖아. 저기 다훈아. 왜? 우리 규영이 어떻게 생각해? 규영이는 왜 갑자기? 아니, 그냥 네가 규영이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. 오빠 조카라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걘 전혀 내 타입 아니야. 그리고 우리 얘기하려고 보자 그런 건데 왜 규영이 타령이야? 이런 거 약간 똥매너야 오빠. 미안. 알았어. 내 맘 받아달라고 더 매달리진 않을 테니까 예선까지만 우리 좀 도와줘.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. 다음 참가자는 대성초등학교 슈퍼 초딩스. 슈퍼 초딩스. 부를 곡은? 잠깐만. 드럼 몇 학년이지? 초등학생 아닌 것 같은데. 거의 드럼. 어디 학교 몇 학년이야?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묻잖아. 대성초등학교 6학년 3반 노준영. 어이 진영이 형, 저 사람 안 돼 안 돼.
저기 저 초등학생 맞는데 저 초등학생인데 저 초등학생이라니까요? 저 초등학생이라니까요? 아빠! 어, 오빠! 너한테 나진아는 뭐야? 친구인가? 애인인가? 글쎄. 공소영 씨? 저 노민혁입니다.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술 한잔 살까요?